힙합, 케이팝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힙합. 여러분 안 되나? 여러분 들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애틀랜타에서 케이팝을 가장 잘 춘다는 안녕하세요. 저는 애틀랜타에서 케이팝을 가르치고 있는 데이지라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 졸업을 했는데 저희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네. 없었어요.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한국을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고 음악을 저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이제 네. 이렇게 아이들 댄스도 가르치고 어떤 음악 힙합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힙합 쪽으로. 랩 하시는 거예요? 네, 랩 하는 거예요. 오, 진짜요? 네. 검색 많이 해주세요. 아, 디데이 D-Day라고 치면은 노래가 나오거든요. D-Day요? 네, 싱글 두 개 정도 나왔고요. 오, 진짜요? 검색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한참 소녀시대 유행할 때 저희 고등학교에 약간 K-POP 클럽 같은 거 만들어서 네네. 그때도 제가 막 애들 친구들 가르쳐주고 네. 그런 거를 약간 한국인 친구들이 같이 했나요? 아니요, 흑인들도 있었고 백인들도 있었고 여기 오면은 아이들이 네. 너무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LA나 뉴욕에서 K-POP 같은 거 하면은 네. 막 찾아서 가서 보고 오기도 하고 요즘 단연 BTS? 방탄소년단이 제일 많고요.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외국 아이들은 네. 좀 그 신인 그룹들도 많이 반겨하는 편이에요. 되게 좋아해주고 이제, 이제 막 다 데뷔한 걸그룹이나 그룹들도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되게 관심 있게 다 모르는 정황을 다 살펴보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에 오는 친구들 보면 인디안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중국인도 있고 이제 엄청나게 다양해요. 유럽계 아이들도 있고 다 합치면은 한 7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처음엔 이제 한국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오셨다가 요즘에는 새로 등록하는 친구들 거의 다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게 한국 아이들보다 외국 아이들이 더 끈기 있게 오래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현대 무용이나 발레나 재즈나 이런 것만 가르치고 제가 원하는 댄스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곳이 이제 애틀랜타에 많이 없어서 이거를 아이들이 더 즐길 수 있고 동작도 다양하고 그래서 좀 이목을 끄는 것 같아요. 아이들 패션도 있고 진짜 뭔가 볼거리가 다양하다 보니까. My friends in my old neighborhood, I think 4 years ago, yeah, they introduced me to K-pop. So then most of the people there are Asian. There's a lot of, you know, a lot of music going around. So a lot of people know about K-pop. I have a concert in 2 weeks, BTS. Here? New Jersey. Yeah, I'm excited. Since you said you were half Japanese, how do you compare K-pop to J-pop and K-pop? The material is actually different than, you know, Western pop, and in many ways is actually leading, you know, in areas that Western pop hasn't explored. So I think that's part of the new appeal. K-pop for me was just like, in the beginning, I sort of hated K-pop because he'd always listen to it. But, you know, that was me growing up. And eventually, he brought me to KCON LA 2016. And that's like where everything changed. That was my first concert. I got to see all these groups. 저희 학원 애틀랜타 K-pop 댄스 스튜디오는 매주 화요일,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은 5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은 3시부터 6시까지, 아,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